직성에 바람이 불었다. 저도 신가물이 눈을 뜨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가물은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신가물에 대한 설명을 유튜브에서 많이 했잖아요. 이제 이거를 신가물이 뭔지는 알았어, 이제. 근데 이걸 어떻게 풀라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미흡했기에 많은 요청에 의해서 오늘 주제가 이렇게 잡혔는데. 자, 여러분. 신가물은 직감, 육감, 예감, 선몽, 대자뷰, 나만의 직성을 얘기한다고 이제 간단 요약하게 이제 추가 설명이 들어갔으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요? 내가 어떻게 풀어야 편안합니까? 이게 이제 관건이란 말이야. 신가물이 있는 것은 유전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 윗대 외할머니, 내 윗대 친할머니,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이런 분들이 무당이었다면 그집 자손들이 당연하게 신가물이 있어요. 그 신가물은 그냥 나만의 예감, 직감, 그냥 꿈으로 선몽을 쭉 받고 뭐 대자뷰, 나 옛날에 이런 거 있었는데 느끼는 거, 그게 당연히 DNA의 유전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인지를 했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 이 푸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이거를 풀어놓고 정리정돈 어느 정도 눌러놓고 좌정을 시켜놓지 않으면 우리 딸 아들들이 똑같이 그 영양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태풍의 눈에 똑같이 들어와서 또 얘네들이 나처럼 겪는 거야. 그럼 걔네들도 이렇게 똑같이 공부를 하고 이런 게 있다는 걸 풀어가면 그집 자손 또 외손주, 외손녀, 손주, 손자들이 그걸 똑같이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가물은 일단은 직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잖아. 야, 쟤 말리지 마, 말리지 마. 저 말린다고 되겠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지 쪼대로 냅둬야 저거 직성이 풀리지. 여기서 말하는 직성. 응? 내 성향. 내 타고난 기본적인 내재되어 있는 나의 이 성향을 우리는 직성이라 그래요. 이 직성에서 무당도 당연히 직성이 있죠. 몸주하고 동급. 이 직성의 일반인들의 느낌은 수호령하고 동급이야. 수호령의 성향이 직성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평균치가. 자, 불리지 못하는 신기고, 무당이 될수 없는 신기이고, 일반인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강렬해서, 나도 어쩔 땐내 마음이 또라이 같아. 속된 표현으로, 아, 저거 또라이야? 쟤 미쳤어? 저왜 저러는데? 이러잖아요. 때로는 내 엄마 같지 않고, 때로는 내 아빠 같지가 않고, 내 자식 같지 않은 행동을 하고, 그 똥꼬집을 부리고, 저 미친 짓을 할 때, 직성에 바람이 불었다. 저도 신가물이 눈을 뜨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가물은 내 직성을 풀어내는 거, 조율하는 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너의 신가물을 조율 좀 해봐. 너의 신가물을 잘, 이렇게 바란스를 맞춰. 너의 직성을 좀 풀어봐. 이 말은 그냥 내 직성풀이 신감을 구슬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형편이 안 돼서 못 푸는 거지. 내가 돈이 아까워서 안 푸나? 알죠. 근데 현실에서는 풀 수밖에 없고 풀어야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와. 자기 인생에선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그렇게 딱 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삼재가 겹치거나 악재가 겹치거나 내 수가 굉장히 사나울 때는 더 직성에서 바람이 부는 건 위험을 전달하는 거야.
자기 수호령에서 자기 조상의 도닦았던 일구등시 윗대의 내 선조들이 자기 자손을 지키기 위해서 꿈으로 위험을 인지를 주는 거, 메시지 전달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평소보다 요 근래의 꿈도 자주 꾸고 더 꿈자리가 사납고 옴 삭시는 쑤시고 아우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막 죽고 싶고 막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제가 왜 이래요? 어? 그때는 풀어야 되는 여기까지 찼을 때지. 뭐가? 신의 가물이 찼을 때지. 많이 그럴 때는 직성을 푸는 직성풀이, 신감을 누름, 응? 그런 신감을 구술하시면 돼요. 조상도 가리잡아서 풀어내면서 내가 한번 시원하게 내 몸줄을 놀려줘도 되고, 이때 신명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여러분. 제자냐 아니냐 테스트 구술 안에 뭐 하는, 이것도 난 이해를 못한 사람이고, 사주 보면 그냥 무당인 거 바로 나오는데 그걸 못 테스트를 해. 그다음 그건 요즘 새롭게 생겨난 구시고. 자, 내가 신가물에 구술하는데 무당이 나보고 들어서서 춤을 한번 춰라. 이건 전통적인 예법입니다. 이것을 무감이라고 해요. 근데 이 무감을 쓸 때는 무구를 드는 게 아니야. 신꽃이 아니잖아. 여기서 어느 누구한테 가서, 여러분들이 어느 선생님한테 가서 구슬 의뢰해서 하시더라도 설명을 잘 들어. 이 구슬의 목적이 뭔지. 내 신기가 솟구쳐서 신기를 좀 풀어내는 거야. 왜? 나는 무당이 되는 사람이 아니니까 넘치고 흐르는 신기를 조금 줄이고 좀 편안하게 가자는 의미에서 구슬 의뢰했을 때는 내 줄력이 뭐냐를 봐야 돼. 어? 내 수호령이 할머니다, 할아버지다. 근데 그게 파트별로, 아유, 윗대의 어르신이, 영의정, 좌의정을 했던 벼슬대감이 있느냐, 상업, 영업으로, 이렇게 성공을 해서, 상단을 크게 했던 조상의 상업, 영업, 이런 대감줄이 있느냐, 옛날에 막 빌었던 그냥 옥수바람만 했던 할머니만 있느냐, 이런 식으로 줄력을 잘 가리를 잡아주는 거야, 경관만신이. 너는 이런 조상령, 이런 수호령 때문에 너의 직성이 세다는 거 진단을 내려주면 그 분에 해당되는 옷을 그 제갈집한테 입히는 거야. 이해가 갔어요, 시청자분들? 대감님이 줄력이 세다. 상업, 영업. 영업대감, 상업대가 우리, 대감복을 입혀서 전립을 쓰고 소단계로 그냥 춤만 추는 거야. 당신이 오늘 주인공이어서 당신을 위한 구슬, 자손인 내가 대접을 하니까 이렇게 한번 신나게 춤 한번 추시고 저 먹고 사는 사업이나 문 열어주세요.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집에 돈이 말라 돈 좀 벌어주세요.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고. 불리진 않았지만 옥수바람은 열심히 해서 절에서 빌었던 할머니, 다 그냥 집에서 이렇게 장독대에 물 떠놓고 빌었던 할머니, 왜냐면 공덕을 많이 드린 할머니지. 이런 할머니가 그렇다. 그러면 그런 할머니한테는 대신 할머니 옷 중에서도 색상이 흰색이에요. 응? 불사 라인, 중불사, 천공불사, 용구, 불사는 흰 옷을 입히셨고, 그리고 그냥 춤추는 거야. 다른 무구를 들고 무당처럼 막 방울 흔들고 이게 아니라. 그럼 뭐 되게 한매치고 막 그런 분위기라기보다는 기분 좋은. 잔치지. 역시 우리 피디님 이해력이 좋아. 잔치잖아. 근데 오늘 할머니가 주인공이야. 할머니를 위해서 우리 어우동이가 자손이 준비한 굿이니까 할머니 내 몸에 기유하셔서 맨날 짜증내고 죽고 싶고 무당 아닌데 그냥 뭐 연검 떠서 무당 되고 싶고 방울 흔들고 싶고 이런 직위 주지 말고 오늘 할머니를 위해서 자손들이 잔치했으니까 신바람 쓸데없는 연검은 다 누르고 우리 식구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꼭 선몽을 해주고 느낌을 주세요야. 우리 가족을 위한 굿이고 내 자식을 위한 굿이잖아. 더불어 나를 위한 굿이니까. 위험,
안 좋은 일, 좋은 일, 길흉 화복에 대한 선몽은 DNA 속에 신기가 있기 때문에 사라지진 않은데 정확하고 꼭 필요한 시기에만 나한테 선몽 주고 나머지는 할머니 그냥 공부해봐, 하늘에서. 그리고 나 나쁜 일 일어날 때 나만 도와줘. 목적이 이거지. 그리고 여러분 이해 가세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신기를 누르는 게 공덕을 쌓아라. 너는 빌면서 살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한 2, 3년에 한 번씩 딱 대접을 하는 거야. 이거 뭐 한 달에 한 번씩 대접하면은 뭐 평생 굿하다가 뭐 빚더미 앉아서 나가 뒤지라는 얘기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옛날에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왜 제자가 진접을 하면 자기 신도들 다 무감사하고 눈꽃마녀 블로그나 카세도 올라가 있어요. 우리 신도들 막 그냥 100명 가까이 그냥 막 춤추고 자기 직성 푸는데 옷이 다 달라. 그 집 주력에 맞는 옷 입고선 그냥 신나게 놀고 춤추고 끝나는 거지. 그거를 말문을 트게 하고 신명이 왔냐 갔냐 알아보는 예법은 말도 안 되는 예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내가 오늘 이제 이 마녀가 이렇게 거품 물고 얘기하고 싶은 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을 받을 때 이 사람은 귀문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문이 열려 있어. 응? 그러니까 아싸라게 비니 증세가 이게 귀신이 씌었으면 넌 지금 귀문이 열려서 귀신이 벌벌하게 미쳐 있구나. 너 퇴마 받아야 돼. 이게 끝이야. 근데 원래는 빙의도 아닌 사람이 이게 이렇게 건드려놓은 흔적이 있어. 백발백중 이제 속되게 말하는 신명 테스트를 자 본인도 받고 싶은 거야. 본인도 문제야. 저기 100만 원만 주면 되니까 여기서 큰 돈 주고 굿하면은 돈이 좀 아깝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궁금해는 죽겠고 나는 무당이 되고 싶고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들 얘기하는데 돈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그냥 산에 가서 뭐 그런 거 부채방을 들고 제자처럼 받아내리고 막 말도 안 되는 짓거리니까 꿈도 꾸지 말고. 내가 오늘 이 빠른 소리 한 거는 정말 속상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내가 우리 무당들은 의사랑 똑같아. 아프면 일반인들을 치료하는 의사랑 같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디가 아파? 그럼 외과를 갈지 내과를 갈지 뭐를 갈지를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치료를 받는데 암인지 아닌지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신기가 있으면 불리는 제자 아니고 근데 불리지도 못하면서 신기가 드글드글해. 그거는 내 윗대에 무당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 마녀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우리 애들도 신가물이 있는 거 귀신 보고 똑같아. 그 자손들은 그런 걸 타고나니까 그것을 내가 공덕을 들여서 풀어나간다. 그럼 공덕이 뭐냐? 구슬에서 직성을 풀고 놀아주고 그 다음에는 맨날 구타라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는 촛불 발언하고 연등 행사 때 등 달고 칠성 명달이 올릴 때 명달이 올려서 내 신가물은 우리 단골 무당이 눌러주고 당신이 가져가고 나는 내 사업, 내 직장생활, 내 가족들이 편안하게 내 바람은 이겁니다 하고 선을 정확하게 그어서 거기에 걸맞는 공덕을 드려라. 이 뜻이 주 포인트라는 거 명심했으면 합니다. 너무 거품 물었나? 여러분 오늘도 마녀의 거품 들어주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자 힘든 시국에 희망 잃지 않고 또 신가물이 있다고 팔자가 무조건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영업사업 사회활동으로 자기 재주 먹고 사는 방법으로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나름의 소소한 정성도 때로는 태산같이 받으시는 것이 신명이 아니겠습니까? 신은 인간이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고통만 주시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